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스팸을 많은 맛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트와 해외 직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싹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JJ의 호불호 리뷰 몇 탄이냐? 스팸 특집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호불호 리뷰, 여기에 있는 각기 다른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맛들의 스팸을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오뚜기, 갓뚜기에서 협찬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스팸입니다. 스팸 마일드. 짠맛은 줄이고, 그리고 스팸 맛은 그대로. 스팸 맛은 그대로인데 짠맛을 줄였다는 뭔 소리지? 스팸은 짠맛을 먹는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건너온 25% 레스 소디움. 두 조각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게 한국 스팸, 이쪽에 있는 게 외국 스팸. 확실히 외국계 색이 좀 더 선명하고 식감도 좀 다를래나? 기분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쪽 스팸보다 우리나라 스팸이 조금 더 기름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살짝의 차이. 이렇게 노릇노릇 좋아. 보시면은 똑같은 불에다가 이렇게 구웠는데 이쪽이 한국 거거든요. 더 노릇노릇하게. 광고에서 보면은 항상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노릇노릇한 밥에 따끈한 밥에 스팸을 줘봐. 얘는 진짜로 밀가루 섞인 분홍 소세지 느낌이 좀 나요. 해외 거는 마일드 버전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호! 네, 요거부터 일단 질러놓고. 스팸이 너무 짜가지고 물에다가 항상 담궈놓고서 짠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나가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되게 어울릴만한 스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마일드라서 짠맛이 좀 많이 덜하네요. 밥이랑 먹었을 때 잘 어울릴 정도는 됩니다. 다른 반찬 없어도 돼.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국, 룰. 스팸은 밥 위에다가 이렇게 쫙. 중간중간에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전하게 스팸 맛이 안 남아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다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보다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25%의 나트륨이 빠졌다는 해외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릇노릇한 느낌도 그닥 없어요. 비슷하게 구웠는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노릇노릇하게 한데. 아우씨. 와, 이거 근데 진짜 짜다. 스팸 보통 맛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살짝 더 짠 느낌이에요. 25% 나트륨이 빠졌다 그랬는데. 어우, 소금이야, 소금 그냥. 우리나라 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겠는데? 요 느낌이고, 해외 거는, 요 정도 느낌.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느낌? 조금 더 압축을 시켜놓은 느낌입니다. 어우, 진짜 짜다, 근데. 밥이랑 같이 먹어도 근데 얘는 되게 짜요. 확실히 밥이랑 같이 먹는 거에는 한국 스팸이 조금 더 특화를 시켜놓은 것 같다. 왜냐면은 주식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는 밥이 주식이고, 저기 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고 이러니까 서로 어울리는 거를 만들었겠죠? 우리나라 스팸은요,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는데 반해서 해외 제품은 이렇게 해요. 까면 끝이야. 그냥 한 번에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한국 거는 큰 사이즈 이거 300g이고, 그리고 외국 거는 350g입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는 좀 더 있는데, 가격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팸은 핫 앤 스파이시. 이거는 외국에도 이 맛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핫 앤 스파이시가 나왔습니다. 와, 색깔 차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매운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지.
보면은 우리나라 게 좀 더 꺼뭇꺼뭇하게 타다시피 했죠. 근데 막 심하게 타진 않았는데, 근데 해외 거는 좀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잘 됐고요 지금. 아 혹시나 한국 게 더 매울 수 있으니까 해외 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햄이 칼칼한 느낌이 있습니다. 햄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살짝 빠지고 매운맛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냄새까지 같이 있었으면 조금 살짝 지저분할 수도 있었는데 깔끔한 칼칼함을 잘 추가시켜놨다. 근데 매운 게 어느 정도 맵냐? 김치 먹을 때 뭐 그 정도? 그냥 맵다는 생각은 솔직히 한국인으로서는 안 들 정도의 하드 스파이시고, 근데 외국 친구들이 먹으면은 많이 맵다 그럴 것 같아요.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땐 당연히? 어, 맛있어. 한국의 핫앤 스파이시 스팸! 아, 한국게 훨씬 매워요. 신라면 정도의 칼칼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겉에가 이렇게 노릇해져서 살짝 바삭하면서 근데 안에 육질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둘 다 한 번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팸, 핫앤 스파이시 둘 다! 호! 오히려 해외 게 안 짜요. 소세지 향을 살짝 줄여놓고 칼칼한 느낌을 키워놨고, 한국 거는 그냥 스팸에다가 그냥 그 청양고추에다가 그냥 다 때려놓은 그런 다 섞어놓은 느낌. 너무 맛있어. 와,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그냥 뚝딱 눈이 많이 먹었구나. 자, 이번 스팸은 마라맛 리치 치즈맛! 둘 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스팸들이고요. 짠! 리치 치즈 보면은 노랗게 중간중간에 콕콕콕콕 박혀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마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샤프심 자국처럼 따다다닥 붙어있는 거. 일단 미리 얘기할까요? 호! 올라오는 향이 치즈향도 분명히 섞여있을 텐데 지금 마라 그 냄새밖에 안 나요. 야, 노릇노릇하다. 좋아. 짜잔! 다 구워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리치 치즈와 마라맛 스팸. 자, 리치 치즈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부분에도 치즈 보이시죠? 이렇게 네. 호! 와, 미쳤다 이거. 액체처럼 그냥 녹았어요 치즈가. 야, 솔직히 야. 꾸덕하면서 살짝 고소해. 일반적인 스팸보다는 살짝 덜 짠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뭐 고기가 빠지고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마일드보단 짭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호다. 이거는 밥 위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그대로 한 입에 갑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스팸 먹는 거 보니 군침 돌아요. 네, 저는 먹으면서도 지금 군침이 돕니다. 계속 맛이 다르니까 이건 못 마시. 자, 그 다음은 스팸 마라 맛. 일단 냄새는 마라스러워. 아, 이거는 컨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 맛있어요. 마라탕 안에 스팸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국물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마라탕에는 그 매운맛을 단계를 조정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맵게 매콤하게 먹거든요. 근데 매운맛은 좀 빠졌고, 그러니까 마라 중에서 마만 남았거나 라만 남았어요. 매운 게 빠지고 그 입안을 마비시키는 그 느낌만 남았어요. 많이 얼얼해지진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맛있게. 네.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마라탕의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히 마라탕이다는 아니지만, 마라탕을 진짜로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마라탕은 좀 국물로 먹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밥 위에다가 스팸을 올려요. 그 다음에 통후추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같이 먹으면 딱 이 느낌 날 것 같아요. 다음 스팸들은 갈릭 마늘맛 데리야끼. 와, 근데 데리야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팸 마요를 할 때 저는 항상 데리야끼 소스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데리야끼 맛이 조금 진득하게 많이 나면은 볶음밥 할 때 데리야끼 소스가 필요 없진 않겠죠? 자, 먹어볼게요. 마늘부터 한번 열어서.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 녹아서 사라진 그게 아니고 마늘 데리야끼 뭐야? 이거 엄청 눌러붙네? 갈릭. 아, 갈릭 좋다. 딱 노릇노릇. 아, 씨.
따란. 이쪽이 마늘, 이쪽이 데리야끼입니다. 마늘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른 노릇이다 이거는. 아, 노른 노릇할 노릇이다 그냥. 표정으로 얘기 됐죠 여러분?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호 했네. 진짜 일반 스팸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냥 짠 정도는 스팸보다 살짝 덜한 정도. 마늘 향이 되게 기분 좋게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정도라서 입맛을 되게 돋구어줘요. 마늘 스팸. 와. 뭔가 마늘이 식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거를 갈아서 같이 고기랑 섞어놨기 때문에 고기가 좀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자 다음 거 데리야끼 같은 경우에는 좀 양념이 한쪽에 쏠려 있었는지 이렇게 굽자마자 눌러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뒷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자 먹을게요.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도 부러워. 네. 스팸에다가 간장을 찍어서 그냥 먹는 듯한 데리야끼 소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달짝지근한가 짭조름한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얘는 달짝지근한 거를 줄여놓고 간장을 너무 올려놓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그냥 스팸을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좀 아쉽네요. 네. 이거 아쉬운데 그래도 인지상정. 맞아, 마요네즈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거. 아, 또. 아, 좋아요. 마요네즈 갖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예? 네? 아, 씨. 아, 마요네즈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스팸 베이컨 맛. 아, 잘라페아노. 베이컨은 뭐 그렇게 뭐 별다르게 스팸이랑 다른 게 없어요. 뭐 여기 보면 빨간색 살짝 박혀있는데 이게 베이컨인지 뭔지 뭐 알 턱이 있나 내가. 근데 할라피뇨는 초록색 연두색이라 그래야 돼요? 예,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예. 스팸을 굽다 보면은 맛있게 굽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배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잖아요. 구워지면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스팸을 딱 들으면 야 스팸! 그러면은 조금 더 익혀야 된다는 거고 딱 뒤집었을 때 아무 말 안 한다 스팸이 그때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이럴 때 뒤집는 거예요. 네. 스팸이 노릇해지면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보세요. 야 그만해! 이런다고. 미안해 미안해. 스팸 굽는 꿀팁. JJ 아니면 누가 알려줘 이런 거. 외국산 스팸인데 왜 한국말로 말을 하지? 스탑 잇! 이제 그만. 자 여기 있는 게 베이컨 스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할라피뇨 스팸인데 베이컨 맛 먹어볼게요. 호입니다. 베이컨 맛 스팸도 맛있다. 훈제 베이컨의 느낌이 스팸에 첨가가 돼서 훈연 햄이 된 느낌?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일반적인 스팸? 또 짠 것 같기도 해요. 베이컨 괜찮은데요? 할라피뇨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맛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요. 맛있어요. 스팸이랑 할라피뇨를 같이 먹는 듯한 느낌. 칼칼하고 매콤한 맛은 살짝 떨어지는데 오늘 먹은 스팸들 중에 마지막에 먹었는데도 제일 짜. 아 밥이랑 같이 먹고 뭐 다 필요 없고 제일 짜요. 짠맛만 조금 줄었으면 이거는 물에다 담궈놓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맛. 그냥 애매로 합시다. 애매. 얘는 애매합니다. 맛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짜서.
느끼하긴 진짜 느끼하다. 아 이거지. 자 JJ가 선정한 오늘의 5위 마라맛 스팸입니다. 마라맛 4위 마일드 스팸입니다. 순정을 넣어줘야죠. 순정 고니야 오빠도 순정이 있단가? 뭐지? 고니야 예? 오빠도 순정이 있다. 예? 그 곽철이 형 잠깐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아까 거기서 3위 아 이거 핵, 아 리치 치즈. 2위 갈릭. 자 그리고 1위가 바로 하덴 스파이시. JJ의 입맛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꼴찌는 말 따로 안 해드려도 뭐 아시겠죠? 뭐 브로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데리야끼. 요게 꼴찌입니다. 이거는 진짜 간장맛만 너무 나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JJ와 함께 JJ의 입맛을 기준으로 잡은 폼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